자, 오늘은 그 벌초사의 하이프렉테이터라는 그 정밀 수술용 그 전기 소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도 콤메드에서 받아서 만드는 모델이에요. 고주파에서 상대적으로 접시파는 필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수수기랑 가까이 붙여 놓으셔야지 그래도 출력이 전달됩니다. 그러니까 고주파라고 해도 근처에다가 이 수수기가 같이 와 있어. 이게 마이너스로도 흐르기 때문에 접시판을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쓰셔야 돼요. 그래서 하이랑 로우가 있고, 요 하이팩 뭐냐 프레케이터는 상당히 유명한 뭐 치과나 정밀 수술할 때 간단한 소락점 지혈할 때는 이걸 써요. 그래서 로우 하이 기능인데 거의 이제 뭐 하이에 놓으시면은 하이만 구멍이 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딱 맞고 주로 하이 쓰면 간단한 소락 지혈은 하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팁은 이건 롱 블레이드고 이런 간단한 것다 호환됩니다. 2.3mm 호환돼서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다양한 전기 수술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상당히 좋은 거 고주파를 방식을 쓰기 때문에 바이폴라도 됩니다. 그래서 바이폴라를 쓰시려면 뽑으시고 여기 채널이 딱딱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. 바이폴라 꽂으시면 여기 이제 채널이 딱딱 돌아갑니다.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싹 돌아가요. 그래서 바이폴라 꽂으시면은 다른 구멍을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. 바이폴라 쓰시고 풋스윗 쓰시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거 미니 바이폴라 정도면은 뭐 간단한 혈관 같은 거나 조직 지혈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메인으로 쓰신 거 있다면은 간단한 뭐 처치나 특히 치과 치료나 뭐 간단한 거 하실 때는 이게 낫죠. 뭐아또뭐 열선 보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낫습니다. 전기 수술기 그러면 이제 종류별로 이제 그 수술용이 있고 이렇게 간단한 거 지혈할 때는 이게 또 하나 또 필요하죠.